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손을 잡고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소통과 조화를 모색하는 책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스님은 이번 신간에는 대화의 종교인 불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두 축,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교류를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스님은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과 김도일 유교문화연구소장 등이 함께한 기자 간담회에서 불교는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갔다며 신간 발간의 불교적 의미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제자들과 둘러앉아 진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나아가 가나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 역시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책은 동국대 석기람 교수와 김도일, 김재란, 김진무, 변희옥 박사 등의 논문으로 송명대와 명말 청초, 청말 민초 등 시대별 교류를 담아냈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등으로 충돌했으나 점차 융합해 발전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 유교의 심성론으로부터 불교의 불성론이 출현하였고 불교의 불성론이 다시 심성론에 영향을 미쳐 이학이 나타났습니다. 서구열강의 침탈 등을 겪으며 중국화가 완료된 불교와 유교의 유불융합은 각각 신유학과 인간불교 등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더라도 그 밑바닥에서는 상호간에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융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멜팅팟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신간은 2021년 11월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소통과 조화를 주제로 연 공동학술 세미나의 성과물입니다. 당시 송명유학에 집중된 논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격이와 융합으로 대변되는 교류를 오늘날의 지혜로 삼고자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갈등과 대립만 도드라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인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정신을 되살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이라는 사회적 병을 치유하는 데 양약이 될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신간은 동아시아를 밝혀온 불교와 유교가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와 용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